예, 이번 시간에 요소별 원가 계산과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가 계산의 절차. 자, 원가 계산의 절차는 요소별 원가 계산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품별 원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흐름을 도식화했습니다. 이 내용을 전부 다 아시면 제일 좋은 거고요. 처음에 봤을 때는 잘이 흐름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계속 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보시면 그리고 좀 이해하려고 하시면 처음에 잘안 보였던 내용이 더잘 보이게 되고 이 흐름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학습할 내용은 요소별 원가 계산입니다. 요소별 원가 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이세 가지를 원가의 3요소라고 그러죠. 이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를 구하는 계산을 말합니다. 두 번째,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부문별 원가 계산은 이 부문이라는 말은 제조 간접비에 대해서 사용하는 건데 제조 간접비가 해당되는 부문에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부문별 원가 계산이 끝나야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별 원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흐름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해당되는 요소별 원가 계산과 이번 단원에 부문별 원가 계산을 먼저 보고요.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소별 원가 계산을 보겠습니다. 요소별 원가 계산은 원가의 3요소, 즉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재료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는 재료의 소비량 곱하기 재료의 단가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그 소비량과 단가를 계산할 때 소비량은 수량이고 단가는 원가이므로 재고자산에 있었던 내용을 가져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즉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혼합법 수량 파악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단가 결정 방법에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을 가져다 쓰면 되겠습니다. 그 재료비 소비액은 기초 재료 재고액, 작년에 쓰고 남은 재료 재고액에다 단기에 사온 재료, 단기 재료 매입액 더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 쓰고 남은 재료를 빼면 재료비 소비액이 됩니다. 재료 쓴 거죠. 재료 쓴 것을 재료비라고 그럽니다. 이거 첫 번째 먼저 암기하십시오. 암기보다 이해하는 게더 편하실 겁니다. 작년에 쓰다 남은 재료, 올해 사온 재료, 올해 쓰고 남은 재료 빼면 쓴 재료, 쓴 재료를 재료비라고 함. 이렇게요. 회계처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만 원어치 소비했다 하겠습니다. 그만 원어치를 특정 제품에 쓴게 5천 원이고 여러 제품에 쓴게 5천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재료 소비된 것을 회계 처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역, 니은, 티귿, 리을인데요. 이 재료가 소비가 되면 해당되는 제공품하고 제조 간접비로 대체됩니다. 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기초 재료, 작년에 쓰고 남은 재료하고 단기에 매입한 재료는 제품 만드는 데 투입이 되죠. 투입이 된게만 원어치 투입됐다 해보겠습니다. 만 원어치 투입된 거는 기말에 쓰고 남은 재료에서 빼면은 투입된 게 나옵니다. 기초가 2만 원, 단기 2만 원, 이렇게 4만 원 가지고 제품 만드는데 투입이 됐는데 4만 원 중에서 3만 원어치가 만약에 남아버렸다. 그러면 쓴건 얼마치밖에 안 썼어요? 만 원어치가 쓴 거죠. 이만 원어치 쓴 것을 재료비로 잡아야 되죠. 그 재료 계정에서 빼요. 대변에 빼고, 그러니까 자변에 재료비로 처리합니다. 이게 바로 이 자리죠. 예, 대변. 예, 재료 쓴 만큼을 빼는 거, 대변. 재료 작년 거 이월돼서 넘어온 거, 자변. 재료 단기에 사온 거, 자변 이렇게 되잖아요. 예, 쓴 만큼을 뺀 거, 대변이죠. 예.
그 제로비 계정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이 차변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차변으로. 그 제로를 직접 썼느냐, 간접 썼느냐로 이제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물건 하나하나 원가 계산을 위해서 특정 제품만 썼는지 여러 제품이 공통으로 썼는지 구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만 원을 직접 쓴 거, 여러 제품 공통으로 쓴 것으로 구분합니다. 각각 5천 원씩 썼다고 하면 이렇게 구분되겠죠. 그 회계처리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제로비 계정은 다음과 같이 직접 제로비하고 간접 제로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흐름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 그럼 직접 제로비는 그 해당되는 제품에 직접 썼으니까 해당되는 제품사 직접 투입해요. 현재 만들고 있는 그 제품을 제공품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그 만들고 있는 제품이 1번 제품이다. 그럼 1번 제품에다 직접 투입합니다. 얼마 썼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죠. 그 제품만 썼잖아요. 예. 그래서 직접 제로비는 해당된 제품에다 직접 투입함으로 현재 만들고 있는 제품, 제공품 계정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접 제로비는요, 여러 제품이 공통으로 썼기 때문에, 간접 제로비는 여러 제품이 공통으로 썼으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배분해야 되거든요. 인위적으로 배분을 하기 위해서 제조간접비 계정으로 이렇게 대체됩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제로비는 제조간접비 계정 차변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노무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비는 제품 만드는데 투입된 노동력을 말합니다. 제품 만드는데 투입된 노동력이 얼마냐? 라는 거죠. 제품 만드는데 투입된 거요. 예, 투입된 노동력을 노무비라고 그래요. 따라서 제품 만드는 데 있어서 A라는 제품 만드는 데서 투입된 노동력이 있다. 그럼 노동력을 갖다가 원가에다가 계산하는데 둬야 되겠죠. 예. 그 노무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급제하고 성과급제가 있습니다. 시간급제는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성과급제는 작업량. 많이 작업하면 많이 주는 거고, 적게 작업하면 적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작업량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노무비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비 회계 처리 보기 전에 밑에 있는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좋아요. 아까 제로비 소비액처럼. 노무비 제품 만드는 데쓴거 계산하는 방법이죠. 제품 만드는 데쓴 노무비는 제품 만드는 데 투입된 노동력입니다. 투입된 노동력. 노동력이 투입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 노무비를 계산합니다. 돈 주고받고를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투입된 노동력을 구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첫 번째, 이번 연도에 일하고 이번 연도에 지급한 거, 이번 연도에 투입된 거 맞죠? 더합니다. 이번 연도에 일을 했는데 돈은 안 줬어요. 근데 투입된 거 맞죠? 돈안 줬다고 제품이 완성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제품의 원가를 구하는 거니까 노동력이 투입되면 둬야 된다 이거예요. 전기 성급액은 작년에 돈을 주고 이번 연도에 노동력이 투입된 겁니다. 투입됐으니까 이번 연도에 둬야 되는 거고, 작년에 더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글자 써준 거는 다 돈하고 관계돼서 쓴 거예요. 노무비를 계산할 때는 돈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투입된 걸로 구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돈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개념을 돈에다 놓고 먼저 쓰는 겁니다. 계산은 이제 투입으로 하는 거고요. 전기 미지급액 이 말은요, 전기 미지급액 이 말은 전기의 노동력이 투입됐어요. 전기에 투입됐습니다. 전기에 투입. 전기에다가, 전기에 그 노무비에다 더 있겠죠? 돈은 이번 연도에 준 겁니다. 돈이 이번 연도에 나간 거죠. 노동력이 투입된 게 아니니까 이건 빼야 되는 거예요. 노동력은 투입 안 됐어요. 이번 연도에 노동력 투입 안 됐고, 전기에 투입된 겁니다. 전기에 투입. 단기 성급액은요, 다음 연도에 일할 것을 미리 준 거예요. 이번 연도에 투입됐다, 안 됐다, 노동력 투입 안 됐다. 이거는 다음 연도에 투입되죠? 그래서, 차기에 투입되잖아요. 차기에 투입이 될 때, 그때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요. 예. 노무비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비도 제로비하고 똑같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순으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인건비가 만원 나갔습니다. 노무비 만원 나갔어요. 계정 과목 쓰실 때 임금 이렇게 쓰겠죠? 뭐 자급, 뭐 그다음에 뭐 상여금 이렇게 써 나갈 거예요. 예, 계정 과목은. 자, 이 노무비를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제품만 쓴 인건비냐, 여러 제품이 공통으로 쓴 인건비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대체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쓴 인건비는 제공품으로, 그 다음에 여러 제품이 공통으로 쓴 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배분해야 되니까 제조간접비로 갑니다. 따라서 직접 쓴 인건비, 직접 노무비는 해당되는 만들고 있는 제품에다 직접 투입됩니다. 얼마 썼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 만드는데 직접 투입되죠. 추적이 가능함. 여러 제품이 공통으로 쓰고 있는 인건비는 추적이 불가능하니까 제조간접비 이렇게 집어넣어서요. 제조간접비 차변에 넣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 경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경비는요, 말 그대로
재료비, 노무비가 아닌 것들이 다 경비입니다. 줄여서 경비라고 그러는데, 재료비, 노무비가 아니니까 그 종류가 제일 많죠.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재료비, 노무비가 아닌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특성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한꺼번에 지급을 하는 것들, 매달 원가 계산할 때, 원가 계산은 일반적으로 한달 단위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뭐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예. 매달 원가 계산할 때, 매달 원가가 한꺼번에 돈이 지급된다면, 한꺼번에 지급된 게 1년이냐, 아니 일정 기간분, 즉 6개월 정도 말하면 6개월이냐에 따라서 그 1년, 6개월로 나눠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품 만드는데 보험료, 임차료, 감가상각비가 들어갑니다. 보험료 보통 1년분을 많이 지급하죠. 1년분 보험료가 만약에 120만 원이다. 그럼 이번 달 보험료는 얼마를 원가에다 반영해야 됩니까? 그러면 120만 원 나누기 12. 1년분을 지급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임차료를 지급했는데 돈이 없어 6개월분만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달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 전체 임차료 6개월치 준 거에서 나누기 6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발생금액 나누기 해당 개월수로 나눴단 말이에요. 나눈다라고 해서 할자를 붙인 겁니다. 달로 나눔. 그래서 이 경비가 생긴 겁니다. 두 번째 측정제조 경비는 미터기입니다. 계량기에서 미터기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에 해당되는 거고. 당월 소비액을 구할 때는요, 당월 사용량 곱하기 단위당 가격인데, 미터기가 이렇게 누적되잖아요. 누적되니까, 저번 달거 누적된 거에서 이번 달 누적된 게 계속돼서 나오면, 이번 달 누적액이 300이고, 저번 달이 200이다, 그러면 300에서 200을 빼요. 그럼 이번 달에 쓴 사용량이 100이죠. 이 100에다가, 이게 당월 사용량입니다. 곱하기 단위당 가격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제조경비는, 경비 중에서, 그 달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소비된 경비를 말합니다. 소비된 경비.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수선비, 운반비, 잡비. 수선비, 운반비, 잡비. 일반적으로 오랄 제조 경비하고 측정 제조 경비가 아니면 대부분 다 지급 제조 경비입니다. 수선비, 운반비, 잡비인데 이 지급 제조 경비를 구하는 방법은 이 수선비, 운반비, 잡비가 이번 달 제품 만드는데 들어간 경비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즉 이것도 투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 투입된 경비에 대해서만 경비를 처리하는 거죠. 따라서 앞에서 배웠던 노무비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당월 지급액 더하기 당월 미지급액, 전월 선급액까지 더하고 전월 미지급액 빼고 당월 선급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발생제조경비는요, 발생되지 말아야 될 제조경비입니다. 재료를 잘 관리해서 발생되지 말아야 될 것들, 근데 잘 관리를 안 해가지고 발생되는 것들을 발생제조경비라고 그래요. 재료 감소 손실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이 발생제조경비가 발생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발생되느냐, 비정상적으로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만약 정상적으로 발생된 감모 손실이다라고 한다면 제조원가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산입할 때 경비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비정상적이다 그러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조경비는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한다. 제조경비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해당되는 경비가 발생이 되면요. 경비가 발생되면 그 경비를 갖다가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나누는 건데, 직접 제조경비가 거의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간접 제조경비로 발생됩니다. 이렇게. 직접 경비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실무상에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 직접 제조 경비는 해당되는 제공품에 직접 투입하면 되겠지만, 간접 제조 경비는 여러 제품을 공통으로 쓰는 거니까, 예, 간접 제조 경비를 제조 간접비에다가 대입을 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는 거죠. 예. 이렇게 경비 4개를 마지막에 그 배웠던 발생 제조 경비는 정상적인 것만 말하는 거예요. 재료 감모 손실에 말하는 이 발생 제조 경비는 정상적인 것만 말하는 겁니다. 이네 가지 재료비 제조경비 소비액인데 주로 간접비만 발생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만약에 직접비가 발생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잠깐 위에 있는 흐름대로 보겠습니다. 흐름대로 볼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가 빠릅니다. 첫 번째, 재료를 가지고 쓴 재료비를 구하는 거죠. 그 재료비는 작년에 쓰다 남은 재료에서 올해 투입된 재료를 더하고 올해 쓰고 남은 재료를 빼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된 게 나와요. 이게 재료비 계정 차변에 들어가는 거죠. 차변 쪽에 그 재료비를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구분해서 직접 재료비는 제공품 계정
차변에다 대입을 하고, 간접 제로비는 여러 제품이 공통으로 썼으니까 사람이 인위적 계산을 위해서, 사람이 인위적 계산을 위해서 간접적으로 쓴 제로비는 이렇게 밑으로 제조 간접비 차변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좀 지저분하게 보여서 제로비 구하는 거 기초 제로 플러스 단기 매입한 거 마이너스 기말 제로에서 소비된 제로를 구하고 그게 제로비 계정 차변에 가게 된다. 그걸 직접 빼고 간접비로 나눔. 직접비는 제공품 계정으로 직접 투입이 되고 간접비는 어떻게 해요? 제조간접 계정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노무비는 말씀드린 대로 당월 지급액 더하고 즉 단기 미지급액 더하고 당월 전월 전기 성급액 더하고 이거 다 투입된 거죠. 투입된 거 더하고 투입이 안된거 빼요. 전월 미지급액, 전기 미지급액, 당월 성급액, 단기 성급액은 투입이 안 됐으므로 뺍니다. 빼면 노무비가 나오고요. 그 노무비가 나오면 직접 빼고 간접비로 구분해서 직접 노무비는 해당된 제품 계정에 직접 투입하는 거죠. 노무비 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금액 구하는 방법. 금액 구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제조 경비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죠. 오랄, 측정, 발생, 지급. 이 중에서 지급은 투입된 그 경비만 계산하는 거고 투입된 경비니까 단가 가치 노무비처럼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전체 제조 경비 소비액이 나오게 되면 그 제조 경비 소비액을 직접과 간접으로 나누는데 직접 제조 경비는 거의 발생되지 않으므로 간접 제조 경비만 이렇게 제조 간접비 차변에 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제조 간접비 차변에는 간접 제로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제공품으로 넘기면 제공품 계정은 작년에 또는 저번 달에 만들다 남은 데다가 이번 달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것을 더하고요.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간접비 있죠. 이 간접비는 여러 제품이 공통으로 쓴 거니까 여러 제품을 공통으로 쓴이 간접비는 낭비 이런 것들이 심할 거예요. 그래서 부문별 원가 계산을 거칩니다. 분모 원가 계산은 해당되는 부문별로 원가 계산을 한다는 것으로서 단가 가치 구성되는데 이거 학습을 할 겁니다. 이 부문별 원가 계산이 끝나면 이 부문별 원가 계산을 토대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배부를 해서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투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투입돼서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제조 간접비가 들어와야지 비로소 해당되는 제품의 제조 원가를 구할 수 있죠. 제품 만드는 데는 직접 빼고 간접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공통으로 쓴 제조 간접비 중에서 1번 제품에 쓴 제조 간접비를 갖다가 드디어 이렇게 배부를 하게 되면 이세 개가 드디어 결합이 됐어요. 각각 유닛으로 있다가 드디어 하나로 합체됐습니다. 그 합체된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단기, 당월 총 제조 비용,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이걸 도합니다. 기초하고. 도해서 기말에 만들고 남은 제공품을 빼요. 빼면 완성된 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입니다. 이게 제품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주의할 점. 얘는 제품이 안 들어가요. 이건 투입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투입된 걸 통해서 완성이 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면 매출 원가를 구할 수 있어요. 해당되는 게 제품 계정으로 갑니다. 작년에 팔려 남은 제품에다가 올해 완성된 거, 완성되면 제품 들어간다고 그랬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두 개를 합쳐서 판매 가능액이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기말에 팔고 남은 제품을 빼면 매출 원가가 나오게 됩니다. 원가 회계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내는 사람은 여기까지 더낼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져다가 매출 원가 구하는 것까지 물어보고 싶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매출액이 나오는 거죠. 이 매출 원가에 이익을 붙여서 매출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품 매출 원가하고 이게 제품 매출이 되는 거죠, 계정 과목으로.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한 가지 더 배울 게이 내용입니다. 부문별 원가 계산까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원가 계산까지. 다시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교재 뒤로. 부문별 원가 계산은요. 제조 간접비를 해당되는 부분에 적재적소에 잘 쓰고 있는지, 해당되는 부분에 제조 간접비는 여러 제품 만드는데 공통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제품에 적재적소에 잘 쓰고 있는지를 해당 부문별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 간접비는 통제를 하지 않으면요, 비효율성과 낭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 제품을 공통으로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통으로 어떤 것을 쓰라고 그러면 잘 아껴서 씁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유사한 거예요. 여러 제품을 공통으로 쓰는 것들은 항상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니까
어느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되는지를 알아서 그걸 제거하겠다는 게이 부모별 원가 계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위해서요, 부문을 두 개로 나눕니다.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을 나누죠. 이렇게 부문으로 나누기 때문에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고 그래요. 예, 제조 부분은 메인이 되는 겁니다. 제조 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메인이고요. 보조는 이 제조 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메인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조 부분에 속하는 거는 메인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절단, 조립 이런 게 속하는 거고요. 보조는 얘를 도와주는 거니까 절단과 조립은 기계죠. 절단과 조립 기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전기를 제공하는 동력. 그 다음에 고장나면 고치는 거 있죠. 수선. 이런 것들이 바로 보조 부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준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예,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을 나눈 다음에 다음에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배부 기준, 인과관계.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너무 어려우면 원인과 결과 이렇게 따지면 돼요.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에 수혜 기준, 능력 부담 능력 기준에 따라서 해당되는 간접비가, 제조 간접비가 해당되는 부문에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를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인과관계겠죠.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렵다 그러면 수혜 기준을, 그 다음에 부담 능력 기준을 대응시키면 되겠습니다. 인과관계 기준 하나 알아두시고. 그럼 절차를 보죠. 그러니까 각 부문별로 정확하게 얼마큼 쓰고 있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 절차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류 순서대로 해 나갑니다. 먼저 첫 번째, 부문, 그첫 번째 그 제조 간접비가 있잖아요. 제조 간접비 가지고 왔죠. 이세 개를. 가지고 온 것을 부문 직접비하고 부문 간접비로 나눕니다. 이두 개를 먼저 나눠요. 부문 직접비는 특정 부분에 직접 쓴 부분으로서 특정 부분에만 썼다라고 해서 부문 개별비라고도 그래요. 부문 간접비는 여러 제품에, 여러 부문에 공통으로 썼다고 그래서요. 부문 공통비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부문 직접비하고 특정 제품만 쓰고 있는 거, 공통비여도 자세히 보면 특정 부분만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부문 직접비하고 부문 간접비를 나눈 다음에 그 특정 부분만 쓰고 있는 부문 직접비를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부분에만 쓰는 부문 직접비가 있다면 여러 제품이 공통으로 쓰는 부문 공통비도 있기 때문에 부문 간접비가 해당되는 부문에서 쓰고 있는 부분을 비교하죠. 제조 부문과 그 다음 보조 부문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바로 1단계, 2단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보조 부분이 제조 부분을 보조한다고 그랬으니까,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를 갖다가 계산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이 다섯 번째 해당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 배부하는 방법의 세 가지를 사용하거든요. 직접 단계 상호. 이 직접 단계 상호를 중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토탈 제조 부분까지 계산이 끝나면 부문 쪽에서 낭비되는 요소가 없다면 해당되는 부문에서 낭비되는 요소가 없다면 이제 배부하게 되는 거죠. 인위적으로 마지막에 배부가 되는 겁니다. 제조 간접비 전체에 투입된 거에서 전체 나온 게 항상 같아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같지 않으면 낭비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같은 겁니다. 그리고 보조 부분을 갖다가 고정과 변동으로 구분해서 계산하는 것을 이중 배분율법이라고 그러고요. 보조 부분을 갖다 고정과 변동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놓고 계산하는 방법을 단위 배분율법이라고 그래요. 이거하고 얘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얘는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배분하는 방법이에요. 각 부분에 얼만큼씩 보조 부분에 있는 게 제조 부분을 갖다가 도와주고 있느냐라고 계산하는 방법이 직접 단계 상호고, 이쪽은 그 보조 부분을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느냐, 아니면 하나로 보느냐에 따라서 단일 배분율법, 이중 배분율법,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 그 부분을 위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부 기준, 아까 말했던 거 있죠? 인과관계부터 시작해서 나온 거. 자, 그런 것들의 그 세부적인 항목입니다. 즉, 세부적인 항목은 감가상각비는 기계를 쓴다면 기계 작업 시간이 많은 데다가 많이 배부하는 거다. 많이 하면 감가상각이 많이 된 거잖아요. 건물은 사용명적으로 하는 거다. 많이 쓴그 제품에다가 많이 배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전기 사용료는 전기 소비량으로 하면 된다. 또는 뭐 기계와 관계되면 기계 마력수로 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수선비는 수선 횟수로, 가스 수도 사용료는 가스 수도 그 사용량으로 하면 되겠고, 운반비는 각 부문 물품의 무게, 운반거리, 운반 횟수로 이런 기준으로 하면 합리적이고, 복류생비는 종업원수로 하는 게 합리적이고, 임차료 재산세 화재보험료는 각 부문이 차지하는 면적 또는 그 기계가 있다면 가격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봐두시면 돼요. 그럼 보조 부문에서 제조 부문으로 배분을 할 때요. 보조 부문에서 제조 부문으로 배분할 때그 배분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직접 단계 상호 배분법입니다. 직접 단계 상호를 배분법을 배분법이라고 해요.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을 주고받는데 그 주고받는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단계 배분법은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그중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를 순서를 정해서 배분을 하는 거예요. 순서, 단계, 똑같은 말입니다.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간에 서로 주고받는 것을 완벽하게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면 이 그림을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절단기계하고 조립기계가 있죠. 그 다음에 동력기계하고 수선기계가 있습니다. 이 동력기계는 전기입니다. 전기는 절단기계, 조립기계, 수선기계한테 전기가 공급될 거예요. 그 다음에 수선은 고장이 나면 고치는 거니까 전기 고장 나면 동력기계 고치고 절단기계 고치고 조립기계 고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을 계산할 때, 부문별 원가 계산하는 이유는 뭐예요? 해당되는 부분에 적재적소에 해당되는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화살표로 한 것을 다 계산해야 되는 거죠. 이다 계산하는 게 바로 상호 배분법입니다. 이다 계산하는 것을 눈여겨보면, 이 보조 부분 간에 주고받는 것부터 먼저 계산이 시작되죠. 이 계산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제조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보조 부분 간에 이 주고받는 관계를 완전히 인식하는 게 뭐다? 예, 상호다, 이거예요, 상호. 근데 이거 계산 안 하겠다는 게뭔줄 아세요? 예, 직접입니다. 이두개 중에서, 지금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개 중에서 하나라도 계산하겠다. 중요한 거 하나라도 계산하겠다. 이게 단계입니다. 그러면 경영자가 잘 판단해서 계산하면 되는데요. 예, 상호를 쓸 때는 정확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상호를 쓰는 거예요. 이 보조 부분 간의 계산까지 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 보조 부분 간의 계산까지 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라는 게 상호를 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원가 계산이 매우 중요해야 되는 고가의 물건을 만든다 그러면 이 보조 부분 상호 간에 주고받는 것까지를 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조 부분 간의 상호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산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게 바로 단계입니다. 이거 계산이 전체 계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이거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동력과 수선의 이 관계에서 낭비된 요소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죠. 이쪽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마가 3명의 자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3명의 자녀를 관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첫째는 아주 말을 잘 들어요. 가만히 내버려 둬도 되죠. 둘째하고 셋째, 둘째는 조금 말잘 듣고, 셋째는 아예 안 듣고. 첫째는 아주 잘 듣고. 그럼 첫째한테 문제가 생길까요? 전혀 생길 것 같지 않죠. 그냥 내버려 둬도 됩니다. 셋째는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말 아예 안 들으니까. 가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가끔씩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첫째 얘는 뭐냐면 직접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다음 마지막 얘는 뭐냐, 상호. 얘는 마지막에는 지켜보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되니까, 가운데에는 뭐냐, 단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거 하나를 선택하는 거는 경영자가 판단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을 주고 받는 관계를 완전히 무시한다. 계산을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하니까 부정확하죠. 그 대신 배분 절차가 간단하게 되겠죠. 계산하는 방법이 간단하고 그 비용이 적게 듭니다. 단계는 중요한 단계까지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게 뭔지 순서를 정해야 되고, 순서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조 부분 상호 간의 관계를 일부는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에 비해서는 좀더 정확하다는 말이죠. 좀더 정확하게 계산했잖아요. 상호는 다 고려한 거예요. 완전하게 고려한 겁니다. 그래도 완벽하게 본 거예요. 문제가 생길 것을 완벽하게 봤으므로 매우 정확합니다. 그런데 계산 방법이 복잡할 게 뻔하고요. 자세히 봐야 되니까.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보조 부분, 용역 수수간의 관계에 따라서 이세 가지로 구분했다면, 이 보조 부분, 이 제조 부분으로 가는 그 계산하기 전에 보조 부분을 갖다가 한 가지로 볼 것인가, 두 가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단일 배분율법과 이중 배분율법이 있어요. 이중 배분율법은 그 보조 부분을 변동비하고 고정비, 이두개 개념 아시죠? 이두 가지로 본다는 것이고요. 단일 배분율법은 이두 가지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단일 배분율법은 하나로 보니까 이중 배분율법에 비해서 간편하죠. 근데 보조 부분을 보는 방법이 정확하지는 못하죠. 얘는 변동비하고 고정비로 나눠서 보다 보니까 좀더 정확해지게 되는 겁니다. 나눠서 볼때 변동비는 실제 발생된 걸 기준으로 하는 거고, 고정비는 전체 총 사용량을 기준으로,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두 가지로 먼저 보조를 단일로 볼 것인가, 즉 변동 고정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볼 것인가, 변동 고정으로 구분해서 볼 것인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고, 이두 가지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보조 부분을 제조 부분으로 배부할 때그 배부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 해당되는 내용을 그 예제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직접 단계 상호 예제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은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직접 배분법을 이용해서 수선 부분에서 조립 부분으로 배부될 보조 부분 원가를 구하시오라고 그랬죠. 수선에서 어디로 조립으로. 시험 문제는 다낼 수는 없으니까 특정한 부분만 구하라고 그래요. 그럼 수선 보세요. 수선 시간이 나오는데, 수선은 전력도 수선했고, 조립도 수선했고, 절단도 수선했는데, 얘는 무시하는 거잖아요. 직접이니까. 이 계산 안 해요. 1200시간 없는 걸로 하는 겁니다. 이두 개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이두 개만. 자, 그러면 수선한데 들어간 비용이 20만 원이 발생했어요. 20만 원. 그 20만 원을 조립하고 절단으로만 배부할 거예요. 조립하고 절단으로만. 자, 그러면 조립 쪽만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20만 원 가지고 곱하기 전력은 무시하는 거니까 이두 개만 주는 거죠. 이렇게요. 이두 개만 주는 것이므로 이두 개를 가지고 배분합니다. 200시간 썼다고 돼 있죠. 400시간을 분모에다 넣고 그중에서 조립 쪽에 가는 거는 200시간이니까 절반, 이렇게 20만 원 절반, 10만 원 배분하면 된다는 거죠. 즉 20만 원, 수선에 20만 원 들어간 것을 얘한테 10만 원 이렇게 하겠다는 말이 똑같으니까 얘한테 10만 원 이렇게 배부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계 배분법을 이용해서 수선 부분에서 조립 부분으로 배부될 보조 부분 원가를 구하시오. 단계 배분법으로 오면 직접보다는 더 어려워요. 직접 단계 상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건 상호고, 참고로 간접이라는 건 없어요. 보기에 간접 나오는데 없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럽게 하려고 공부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은 확실히 구분돼요. 직접 단계 상호 세 개만 있습니다. 단계는 어느 부분을 먼저 배부하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전력 부분을 먼저 배부한다고 그랬죠. 구하고자 하는 거는 수선에서 조립으로 가는 건데, 전력이 중요하니까 전력 파트에서 수선으로 가는 건 계산하고 수선에서 전력으로 가는 건 계산하지 않겠다 그런 겁니다. 그럼 그 그림을 도식해 보면 이 전력 부분은 수선, 조립, 절단 이렇게 가는 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수선은 전력한테 가는 것을 계산 안 하고요, 조립 절단으로 가는 것 계산하는 거, 이렇게 보조 부분 중두개 중에서 전력 부분 하나만 했죠. 이런 것을 단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전력에서 지금은 이제 수선에서 조립으로 가는 거 계산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전력이 수선한테 가고 있기 때문에 수선 걸 가지고 이렇게 조립하고 절단하고 먼저 계산하면 안 되고요. 먼저 전력한테 수선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전력에서 만약에 조립으로 가는 거 구하라고 그러면은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수선에서 조립으로 가는 거 구하라고 그러면은 전력 부분부터 얘네들이 단계별로 계산한다고 그랬으니까 전력만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전력만 하겠다고 하면 전력이 수선한테 가는 것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수선이 그 금액을 받아가지고 자기 거에다가 합쳐서 조립하고 절단하고 가는 것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력의 와트를 잠깐 보면 수선한테 간게 100kW고, 전력의 와트를 보면, 그 다음에 조립한테 간게 50kW고, 그 다음에 절단한테 간게 50kW죠. 이 중에서 수선한테 얼마 가야 될지를 계산해야 됩니다. 전력이 10만원에서 시작됐죠? 그래서 10만원 곱하기 수선한테 간 시간이 100kW 분자, 그 다음에 세개다 계산한다고 그랬으니까 100 더하기 50 더하기 50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200이잖아요. 그래서 5만원. 5만원 수선한테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5만원은. 그러면 수선은 5만원으로 받게 됩니다. 5만원을 전력으로부터 받아서 이제 얼마에서 시작돼요? 25만원부터 시작되는 거죠. 25만원 곱하기 조립거. 얘는 수선은요, 조립하고 절단만 하는 거거든요. 전력적으로 주는 거는 계산 안 해요. 전력적한테 주는 거 계산 안 합니다. 전력한테 주는 건 계산 안 하기 때문에 이 1200시간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두개 것만 더해야 되므로 200시간 더하기 200시간, 400시간. 그 중에서 조립거 200시간. 이게 절반이죠. 이렇게 됩니다. 12만 5천원. 이렇게 구하는 거죠. 계산 방법이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그 다음에 상호배분법은 서로 주고받는 걸다 인식하는 거예요. 전력이, 수선, 조립, 그 다음에 절단. 이세개 가는 거 인식하고, 그 다음에 수선이 다시 전력, 조립, 절단 가는 거. 계산이 만만치 않겠죠? 서로 주고받는 거다 인식을 해야 되니까, 전력 부분에 10만원, 20만원을, 전력 부분에 10만원을 수선, 조립, 절단으로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선 부분에 20은, 수선 부분에 20은 전력, 조립, 절단.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화살표로 한 것보다 좀더 복잡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전력에 10만원 수선한테 주고, 수선도 20만원을 전력한테 주니까 이 서로 주고받는 계산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계산이 끝났으니까 조립, 절단. 조립, 절단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계산을 위해서요. 방정식을 세워야 됩니다. 방정식까지 세워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는데, 방정식 세우지 않으면 서로 주고받는 계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전력 부분을 X라고 그러고요. 수선 부분을 Y라고 해야 돼요. 얘를 X. 얘라고 Y라고 한다면, 얘거 금액이 있죠? 전력부부터 먼저 해보면, 전력의 그 금액 10만원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수선 쪽에 전력이 얼마를 주는지 그 비율을 계산해야 되는데, 수선 쪽에다가 전력이 주는 그 비율은요, 수선은 100, 조립은 50, 절단은 5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선 쪽의 시간은요, 1200시간, 200시간, 200시간, 이렇게 돼요. 수선 쪽은 Y라고 놓거든요? 수선 쪽의 금액은 20만원이죠? 20만원 놓고. 그러면, 잠깐 좀 보면요, 수선 쪽 부분부터 주는 것들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더해 받아야 되니까, 이 더한 게 수선에서 받은 거거든요? 이게 수선에서 받은 거,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수선 쪽은, 이거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전력한테 받은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받을 때, 각각 받을 때요, 수선한테 받거나, 뭐, 전력한테 이 받을 때그 비율만큼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만큼 계산하기 위해서요, 전력 부분 X는 전력의 금액 10만원 더하기, 수선이죠? 수선한테 받는 건데, 수선 거 보세요. 수선이 전력한테 주는 거 얼마요? 1200. 분자에다 1200을 놓고, 전체 수선 시간 보세요. 이렇게 다 하면, 1200, 1400, 1600. 이렇게. 1600 중에서 1200에 해당되는 만큼을 전력이 차지하고 있죠. 0.75%. 75%. 이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선의 금액 20만원 더하기. 그 다음 전력한테 받아야 되는데, 전력한테 수선이 얼마 받는지는 보면은 100kW 받죠? 예, 100. 나누기 전체는 얼마? 200이잖아요. 200. 그래서 0.5. 이렇게. X. 이렇게 놓고, 지금 보시면 Y 두 개. 이쪽 보시면 이렇게. X 나오고 Y 나오고요. Y 나오고 X 나오기 때문에 이 X 부분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든지 아니면 Y 부분을 갖다가 대입하면 X에 해당되는 전력 부분 40만원, Y에 해당되는
수선 부분 40만 원을 각각 받게 됩니다. 그러면 수선 부분이 조립 부분에 배부되는 원가를 혹시 구하고자 싶다라고 그러면 수선 부분이 전력 부분에 배부되는 것을 조립 부분에 배부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러면 수선 부분 20만 원에서 수선 부분 20만 원이잖아요. 20만 원. 이 수선 부분 20만 원이 조립 부분에 배부된 것을 알고 싶다라고 할 때, 그럼 마찬가지로 전력 부분이 조립 부분에 배부되는 것을 알고자 할 때, 전력 부분은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10만 원에서 시작됐죠. 10만 원에서 시작됐는데 해당되는 계산이 각각 이렇게 한분 계산을 통해서 각각 받은 거 있잖아요. 받아서 본인 거 10만 원에다가 결국에 40이 돼야 되니까 30만 원 받은 거고, 예. 그 다음에 수선 부분은 본인 거 20만 원에다가 결국에 20만 원을 받아가지고 40만 원 되는 거죠. 그 40만 원에서 계산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조립 부분에 들어가는 거니까 조립 부분에 해당되는 시간 200시간. 200시간. 전체 총 수선한 시간 1600시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력도 마찬가지로 조립에 그쓴 시간 50kW. 전체 총 와트 200kW 해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이 복잡하므로 주로 계산까지 하라고 이제 시켰던 거는 전산세무 1급에서 그렇게 문제를 냈고요. 그다음에 이 공식을 물어본 게 있었는데 이 공식을 세무 2급에서 물어봤습니다. 세무 2급에서는 상호 배분법보다는 단계 배분법 위주로 많이 출제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 상호 배분법도 조금 문제에다가 집어넣어서 내고자 하는 의도를 비쳤기 때문에요. 공식에 하고 계산 과정까지를 전부 다 숙지를 하셔야지 문제를 원활하게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까지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흐름도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 계산된 걸 가지고 이제 배부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것까지 단기적인 최종원가 구하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